반갑다. 교량 가설 단정 운영에 대해 이어서 교육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류수영 일병. 일병! 류수영! 류수영 일병이 다소 우수병사라고 들었는데 도하부대 임무에 대해서 알고 있나? 공병의 도하 임무는 강을 도하거나 적지로 진격 시 문교나 부교 등을 이용하여 바군의 중장비나 병력을 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훌륭하다. 자, 이제 박수. 자, 그러면 훈련이란 문교나 부교를 만들 때 교절과 교절을 연결하는 훈련이 되겠다. 혹시 문교나 부교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일명 장혁. 뗏목과 다리를 말합니다. 맞다. 문교를 뗏목이라 하고 부교는 다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추석 공병 추특기 훈련. 수상에 떨어뜨린 교절을 교량 가설 단정 운용병이 배로 직접 운반. 교량 결착병에게 가져다 주면 교량 결착병이 교절을 이어 뗏목 형태의 문교와 다리 형태의 부교를 만들게 된다. 무엇보다 주특기가 팀워크가 매우 중요한 훈련. 여러분들 전방 최 좌측 차량에 위치해 있는 장비가 복창한다. 진입교절. 진입교절. 그 우측으로 자 복창한다. 내부교절. 내부교절. 자 앞서 보이는 보트가 우리가 운용하게 될 교량 가설 단정이라는 보트다. 자 앞서 얘기했던 BB가 진수되는 모습과 어떠한 요령으로 운반시키는지에 대해 시범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알겠나? 예! 함께 BB에 탑승하여 진수시켜볼 인원 있나? 상명 서민호! 자원자 3명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병! 유! 수! 영!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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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 일어서! 교육은 적극적으로 취한다. 알겠나? 예! 또 없나? 이병 박창식! 좋다. 그게 하기 싫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3명이라 그럽니다. 군대에서는 3명을 3명이라 그럽니다. 저는 그냥 어떤 용어 군대 용어 중에 뭐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3명을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수심이 몇 미터나 됩니까? 아까 잠깐 최대 3미터인데 3미터입니까? 다리를 딱 대. 다리 옆에 대. 형 씨가 다리 여기다 이렇게 딱 대. 내부 교자리 차량에서 진수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저기 무슨 일에 빠진? 저걸 빠뜨리면 저기 펴져. 저기 5톤인데 떠. 저걸 다 붙이면 75톤까지 무게가 되는 탱크도 건너갈 수가 있대. 그거 대단한 거지. 5톤짜리가 저렇게 쉽게 물에 떠요? 게다가 저절로 펼쳐지기까지 하다니. 우와 정말 신기하네. 멋있고 왠지 이 자동으로 열리는 모습은 진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